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진산농원의 사양삼을 한번 구경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씨앗입니다. 씨앗. 사양삼 씨앗이 이렇게 지금 이쁘게 익어가고 있습니다. 아, 요거는 아직 파랗고, 사양삼이 참 옛날로 말하면 산삼인데, 아, 이렇게 살아가지고 이쁘게 씨앗을 만들었네요. 볼수록 너무 신기하고 완전 힐링하는 힐링 장소입니다. 이 정도를 한번 보세요. 삼시가 삼이 이렇게 이렇게 삼을 재배할 때까지는 이제 엄청난 시행착오도 있었고 투자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이제야 겨우 이 정도 키울 수 있는 기술을 이제 가졌습니다. 뭐 기술이라 해별건 아닌데, 어떤 환경을 잘 만들어 주느냐가 기술이죠. 와, 이런 거는, 우와. 볼수록 너무 이쁘다. 이게, 어이구, 하나 떨어졌다. 이게 딸이라는 거죠. 딸. 산삼, 딸. 10마리들이 산에 갔다가, 이런 거, 이렇게 하나 보면, 그냥 짜릿할 겁니다, 아마. 신봤다 하고, 뭐, 산천이 떠나가도록 소리를 지르겠죠. 이게, 사양삼 씨앗입니다. 작은 거는 아직, 요렇게, 아직, 이제, 요건 싹이 늦게 자랐나 봅니다. 뭐 마은 엉크하고 같이 자라고 있네요. 요거는 일부는 있고, 아직은 뭐, 덜 익은 것도 있고, 아, 요거는 다 익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장마철이 되니까, 이렇게 섭이 많아지고, 벌써, 잎이 이제 누렇게 이제 변해가는 것도 일부 있네요. 사장삼은 그 농약을 쳐서 농사를 짓는 게 아니라서 거의 이제 씨를 익 씨가 익고 나면 거의 잎이 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7월 정도에 뭐 잎이 지기 시작하면 7, 8월이면 거의 잎이 없어지고 다시 또 내년 봄에 또 나게 되죠. 야, 오늘 뭐 넓은 데 보니까 뿔긋뿔긋 삼시가 많이 보이네. 아, 혹시 야생 산삼을 그 캐러 다니시는 분들은 아마 지금이 제철인가 제철이겠네요. 예, 이 딸이 이렇게 익었을 때가 산삼을 찾기가 제일 좋은 시기라서 멀리 뭐 2, 30m 떨어져 있어도 삼을 발견할 수가 있으니까 아주 좋습니다. 이 파리도 이런 것도 참 아주 싱싱하고 이거는 벌써 다 익어서 떨어졌나 본 떨어지 아 떨어진 게 아니고 이건 수정이 안돼 가지고 못 맺고 몇 알만 맺었나 보다. 여기 산삼, 산양삼, 일명 장례삼, 장례삼이라도 부르는데 요즘은 산양삼이라고 많이 부릅니다. 오늘은 산양삼 씨앗을 제대로 한번 구경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